왕포만으로 귀여를 했다가 처음에 여기서 멘토로 한 1년 정도 어업을 하고 귀여 자금을 받아서 1년 반 정도 후에 제가 연안 복합어업을 배를 구매해서 어업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랑 이제 결혼하고 거의 반년 정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러다 이제 부안에 어떻게 오게 됐는데 마을이 예쁘더라고요. 마을도 예쁘고 바다도 인접해 있고 산도 있고 아 여기 한번 이 근처에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군청에다가 이제 문의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귀여를 하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귀여를 결심하고 오진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귀여 귀촌을 되게 많이 장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어업을 한번 해볼까 해서 바닷가가 인접한 마을에서 살아보자 해서 왕포마을로 귀여를 하게 됐었죠. 도시 생활은 좀 빡빡하고 뭐라 그럴까 가정에 좀 충실하기가 좀 힘든데 여기 내려오니까 일도 좀 자유롭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남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많이들 놓치고 가는 것들인데 일단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배 사면 됐고 어구 사면 됐다 하는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뭐 줄과 로프 같은 것도 연장들 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해둬야 돼요. 왜냐면 또 여기는 시골이라 그런 거를 바로바로 공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한번 사러 나가면 20km, 30km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어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는 잘 모르겠는데 연안 복합 어업만이 그래도 혼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인 것 같아요. 자망이나 조망, 뭐 다른 형망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을 써야 되고 혼자서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연안 복합 어업은 혼자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긴 있어요. 전 그것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2월달부터 4월달 말까지 곰쭈꾸미 잡고요. 여름 한 6월달까지는 소라 잡아요. 근데 지금은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비수기라 이제 농어랑 민어 많이 나와서 낚시업 좀 하고 있고요. 10월달부터 이제 가을 쭈꾸미 들어가요. 자망 같은 경우는 그물이 찢어진다든가 그러면 일회성으로 다시 또 사러 산다든가 보수 작업을 하는데 복합업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절대 쉽지 않다는 거 절대 쉽지 않고요. 내려오셔도 부딪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도 좀 버텨야지 안 그러면은 내려와서 의미가 없어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려왔으면 좋겠어요.